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의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어 신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장동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과 김동근, 506 항공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과거 열린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이른바 목격자들이 대부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근무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날 증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 질문은 광주 사태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날 나온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등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1980년 5월 광주에는 공격형 헬기로 분류되는 코브라 헬기, AH-1J와 500MD, 수송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UH-1H가 투입됐습니다. 송진원 장군은 당시 항공여단장으로서 헬기 투입 및 실탄 탑재 문제 등 광주에 헬기를 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는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500MD를 몰고 광주에서 직접 작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날 재판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헬기 사격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헬기 사격의 위력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재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는 송진환 장군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새 헬기 기종의 목적과 특징을 우선 물었고 송 장군은 이를 답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헬기가 왜 당시 사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UH-1H에는 M60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어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측면에 있는 문에 기관총을 장착해 사격을 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송진원 장군은 UH-1H의 사격 가능성과 관련 광주에 보낸 UH에게는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교사에는 UH기종이 없었기 때문에 M60을 탑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광주 사태 당시 많은 언론사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으나 도어건을 장착해 문이 열려있는 UH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UH-1H를 몰고 직접 광주에 출동했던 육군 1 항공여단 61 항공단 203 항공대대장 백승목 씨는 최근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M60 기관총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몰던 헬기가 시민군에 의해 피격을 당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장군과 김동근 중령 역시 백 대대장 헬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진원 장군은 코브라 헬기의 경우는 20mm 발칸포를 탑재하는데 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하면 땅으로 탄피가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시민이 떨어지는 탄피를 맞아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 사태를 목격했다는 이광영 씨는 5월 21일 UH-1H가 M60을 탑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차를 추격해 공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 장군은 달리는 차를 향해 M60을 쐈다면 많은 탄흔과 탄피가 발견됐어야 한다며 기관총은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방이 한 번에 같이 몸으로 들어가 소총과는 다르다. 관통상 수준의 부상일 수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증인들의 쏟아진 질문의 초점은 1980년 5월 21일 500MD가 오후 내내 사격을 가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거짓말로 보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당시 드드득, 드드득, 드드득 소리가 세 번쯤 났고 섬광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송진환 장군과 김동근 대대장은 500MD에 탑재된 7.62mm 구경의 미니건은 느리게 발사하면 1분에 2,000발, 빠르게 발사하면 1분에 4,000발까지 나가는 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60과 달리 미니건은 6열 회전 총열이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진환 장군은 피터슨 목사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터슨 목사가 말한 불빛은 헬기 하단에 있는 충돌 방지등이 깜빡깜빡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장 헬기에서 발사되는 총의 소리는 부웅이지 탕탕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 장군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시청한 미니건 사격 영상을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환 장군은 광주 사태 당시 헬기에서는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헬기에서 쐈다면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났을 텐데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군은 변호사의 질문이 끝난 뒤 판사에게 제가 헬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판사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광주에서의 시위 현장은 1km 정도였습니다. 헬기가 시속 180km로 날아가다 현장 인근에서 속도와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헬기 윗부분의 블레이드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탕탕탕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소리가 인근 건물들을 부딪히면서 증폭 10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헬기에 대한 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헬기에서 사격을 하면 엄청난 탄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 당긴다고 하면 16발에서 17발이 한 번에 나가는데 탄피 등 떨어지는 것들은 50개가 넘을 겁니다. 이에 맞은 사람도 이를 주운 사람도 없습니다.
500MD를 몰고 광주에 갔던 김동근 대대장은 광주에서는 실탄을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착 다음 날 실탄을 내린 것 같다. 무장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민군하고 민간인하고 뒤섞여 있었는데 어디다 사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실탄을 내리고 지휘, 정찰, 관측 용도로 헬기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5월 21일 오후 내내 500MD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피터슨 목사의 주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터슨 목사가 봤다고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볼 수는 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3번 들었다고 했는데 미니건은 분당 2,000발에서 4,000발이 나갑니다. 30초에 실탄 한 통을 닿습니다. 1단으로 쏴도 1초에 33발에서 34발이 나갑니다. 미니건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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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1초 이상 쐈다는 건데 탄피와 탄환이 많았을 겁니다. 전두환 측 변호사는 송진원 장군 때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는 목격자 대부분은 헬기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기관총 소리가 나 위를 올려본 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착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형 헬기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평 비행을 하다 고도를 낮추려고 하면 헬기 위의 회전 블레이드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공기의 양력을 받게 됩니다. 전투기가 음속 비행을 할 때 공기와 부딪히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시간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딱딱딱, 딱딱딱 이런 소리가 납니다. 김 대대장은 헬기 사격 명령이 있었으나 오히려 이를 거부했던 이정부 씨의 증언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대장이었던 이정부 씨는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사 김준현 준장이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피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먼저 이정부 대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 상태가 심각하니까 광주천, 이게 네. 광주공원 앞입니다. 광주공원 앞에 위협사격을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20mm 발칸포에는 소매는 이게 유탄이 얼마나 생겨요. 전차를 부수고 장갑차를 때려 부수는 걸 광주천에다 하면은 피탄이 돌 맞으면 바위들이 부러지고 해서 이 피탄이 생기면은 피해가 엄청 간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20mm 탄피가 떨어지잖아요. 예. 여기에 맞으면은 사람이 죽어요. 즉사해요. 탄피가 떨어져도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저 20mm 발칸 소매는 10발마다 한 발씩 소위탄이 날아가요. 예광탄이. 와. 그럼 예광탄은 불이거든요. 아. 그럼 광주시내 불바다 안 되겠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군인이 명령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구두 명령은 가니까 서면 명령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서면 명령을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근 대대장의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근 대대장은 이정부 대대장이 자신보다 하루 먼저 광주에 도착했었고 김준현 준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같이 있었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김 대대장은 세부적 지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무장 시위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거절, 사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공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니 언짢아 하면서도 문제 소지가 있어 사격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헬기에 탑재되는 미니건이나 발칸포는 단발로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 표적 사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목표만을 제거하기 위해 헬기 사격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전에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 대대장은 피터슨 목사가 헬기 사격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격하는 사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격하는 기관총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로켓 부분을 찍은 겁니다. 탄피가 일정한 방향으로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한 게 찍혔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게 나왔어야 합니다. 7.62mm 총구가 기수 앞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광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밑에 충돌 방지 등이 찍혔는데 이를 보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기수가 꼬리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500MD 헬기 사격은 불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당시 항공대대장들은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조종사들 중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거나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를 어떻게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습니다. 3편에서 검사와 김동근 대대장의 질의응답을 추가로 소개하기에 앞서 이정부 대대장의 인터뷰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90년대 헬기 사격 논란이 일어나자 조비오 신부를 직접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어떻게 신부님만 보실 수 있습니까? 착각하신 겁니다. 라고 했으나 조비오 신부는 내가 봤는데 착각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터슨 목사가 제시한 헬기 사진 사격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도 인터뷰에서 설명했는데 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헬기 사격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헬기 사격을 만일에 했다면 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1일 날 절정이었잖아요. 사격하고 하죠. 예. 21일 또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21일 날 굉장히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기총 소사를 했다면 목격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다 나와 있고 있는 데서 제가 그 조병호 신부님이 사격,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 해가지고 저와 가서 찾아가서 배워서 말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어떻게 헬기 사격을 하는데 조병호 신부님만 보십니까? 헬기 사격하면 그 광주 시민들하고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하면 날아가면 탄피나 밑으로 전부 다 떨어지잖아요. 예. 탄피를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헬기는 그게 착각하시죠. 신부님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신부님의 성당에서 나오는데 기총조사를 해가지고 무서워서 벽으로 딱 숨었대요. 벽으로. 딱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비오 신부님에게 자료를 항공에서 이제 항공 이제 사령부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자료를 가져가서 다 설명해도 조비오 신부님은 경청을 안 해요. 왜?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착각해가지고 사기했다. 이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거기 광주에 계시는 비콘 라이트는 이제 충돌 방위 등인데 헬기가 가면은 다른 물체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시동 걸면은 이때 비콘 라이트가 픽픽픽픽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게 경찰 순찰사 있잖아요. 예, 예. 그 위에 등 돌아가죠. 예. 예, 사람들에게 이제 경계심을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밑에 불빛이 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헬기 브레이더 날아가면 브레이더가 꼬여가지고 공기 마찰이 심하니까 따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비콘 라이트가 돌아가니까는 마치 보면은 꼭 사격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때 지상에서 사격 소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전날 광주 비행장에서 이게 우리 유엔 지원 필요 당한 것들과 다 봤거든요. 네. 다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착각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광주에 그 당시에 신문 기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처음 신문 기자들도 많았고 막 외국 아마 기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헬기가 기총조사했다면 그걸 찍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내죠? 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맞았다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병원까지 다 들렸거든요. 기총조사했으면 총알이 위에서 꿀꺽 내려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그런 기록들이. 검사의 초점은 증인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으나 다른 조종사 어느 누구도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검사는 송진환 장군에게 UH-1H에 도어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16 등 소총으로 사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송 장군은 특별한 작전이나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안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 장군이 왜 가정을 한 질문을 계속하느냐고 물었고 판사가 중간에서 한번 중재를 했습니다. 송 장군은 변호인 친문 과정에서 전일 빌딩 지붕에 난 탄흔은 헬기 사격으로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전일 빌딩 옥상에 기관총 탄흔이 발생하려면 헬기가 먼저 진압을 하고 계엄군이 진입했거나 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압을 하면서 발생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말을 끊고 증인은 대답할 필요 없다.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1988년 국회의 광주특위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광주 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헬기 사격은 부정돼 왔습니다. 이제와 새삼 또 논란이 된 것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 10층 전일방송 내부에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탄흔들이 헬기가 호버링 상태, 즉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리하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일 빌딩 탄흔이 헬기 사격을 통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일 빌딩에 사격했다는 걸 밝히는 것은 대단히 간단하다. 전일 빌딩에 사격이 150발이나 160발을 사격을 했다면 그 밑에 탄피도 150발, 160발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냉정한 것은 전일 빌딩에 탄착군이 형성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헬기에서 직접 사격을 해보라고 해요. UH-1이든 500MD든 어떤 헬기든 헬기 하바링 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하바링을 하면은 그죠? 하바링을 하면은 이 브레이드가 돌고 있잖아요. 예. 돌고 있으면은 총구가 위로는 못 올리죠. 브레이드 비행기 브레이드 부닥치니까 비행기 추락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겠죠. 예, 그래. 그러니까는 기총자 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바링 해가지고. 근데 기초자. 지붕에 찍힌 거지, 탄은. 지붕에 찍힌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도 못 하죠. 왜? 헬기에서 지붕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왜? 총을 위로 못 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탄착군. 아, 거의 힘듭니다. 그 헬리콥터 M60은 어느 목표를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적지역의 병력을 공수하면서 예. 착륙 단계에서 예, 예. 착륙 지역에 적이 있든 없든, 아, 이거 촌다니까. 뭐 지역에다 대고 그냥 위협 사격하는 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탄착이 형성되면은, 모름지기 뭐 한 축구장 넓이 정도 아, 그렇게 산탄이 그 사격하는 자세도 그렇고 아,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겨냥을 해서 저는 자기 아니고 이 들고 또 비행기 움직이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 자체 뭐 이 바이브레이션 있죠. 그렇죠. 아 그런데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요 좁은 데 수십 개를 한 번에 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쏠라면 비행기가 호버링이라고 그러던데, 호버링이 뭐예요? 호버링이 제자리 비행인데, 네. 글쎄요, 제자리 비행하면서 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쏘더라도. 그렇게 좁은데, 그러니까 탄착이 형성되려면 건물 전체의 벽이 뭐, 맞았다든지 하면 몰라도. 네. 더군다나 뭐, 천정에도 탄흔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도저히 그 뭐, 헬리콥터에서는 그런. 헬리콥터에서 위로 쏠 수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로 쏠 수는, 밑으로 쏠 수는 없습니다. 이어 검사는 김동근 대대장에게는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506 항공대대장으로서 500MD에서 사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휘소 연병장에서 무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격이 있었다는 교신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광주에 도착하기 전인 21일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냐, 22일부터 27일까지 계속 무전만 듣고 있었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항공대대장 3명이 무전기를 들고 같이 들었다며 같은 주파수를 썼기 때문에 항공대는 다 듣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밥은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밥 먹을 때는 못 듣죠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교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네요. 들은 상황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사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네요 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김 대대장은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조비오 신부의 드드득 소리, 지축을 흔드는 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근, 아닙니다. 지축을 흔들기는요. 지축을 흔들려면 대구경탄이 돼야 합니다. 소구경으로는. 검사, 지축을 흔드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김동근, 500MD 사격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검사, 영상을 봤어요. 김동근, 드드득이 아니라 각목을 찢는 징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검사, 드드득 같이도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근, 뭐? 검사, 조비오 신부는 광주천 사격으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천,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쐈다는 건데요. 판사,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검사, 물과에 쌓아 탄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탄흔 조사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흔이 없다고 하죠? 판사, 검사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건 조사를 안 했으니까 없다. 증인은 못 봤다니까 없다. 아니 이게 증인이? 검사, 증인은 탄흔이 없는 것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증거라는데 탄흔이 없다는 증거는? 김동근, 사격했다면 광주천 좌우쪽 건물에 유탄이 튀어서 흔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검사는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로 만드는 증언을 없애기 위해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고 판사가 또다시 개입해 제지했습니다. 검사, 피터슨 목사의 촬영 사진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김동근, 한 장만 서울지검에서 봤습니다. 검사, 사진 한 장을 보고 총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피터슨 목사의 말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판사, 이걸 증인한테 물을 게 아니지 않나요? 검사, 사격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격 장면이 안 나왔다고 하니. 김동근, 사격한 걸 찍었다고 하니까 본 건데 탄피가 추출되려면 딜레이가 생기는데. 검사, 무조건 찍혀야 한다. 김동근, 네. 이날 재판장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여러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복도에는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져 있었고 화살표로 법정으로 향하는 길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법정에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몸수색이나 핸드폰 전원 꺼짐 확인, 가방, 법정 밖 보관 등은 이날 전두환 재판장이 더욱 엄격했습니다. 특정인 한 명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위치를 1층 로비 안내판이 아닌 모든 층 복도 및 계단에 붙여 안내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베개는 1층에 있는 안내판에 붙어있는 A4용지에 그날의 재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퇴정 조치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한 남성 방청객은 전두환 측 변호사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아니 왜 자꾸 광주 사태라고 말하느냐고 일어나 소리치다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남성 방청객은 헬기 사격은 없었고 한 발도 쏜 적이 없다는 송진원 장군의 신문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서며 저 10초만요 라고 소리쳤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두 증인의 발언 내내 어유, 에유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에 추임새를 넣다 쫓겨났습니다. 한편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헬기 사격을 막아 광주 시민들에게는 영웅과 마찬가지인 존재지만 한순간에 살인범, 학살범으로 몰렸습니다. 이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바라는 발언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정략적으로 정치 노름들 하는 틈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지만, 만약에 사격과 관련한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고위층도 그렇고 조사위원도 그렇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 발표하고 잘못 이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뭐 올바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분. 아니 뭐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여하튼 그, 그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일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 비행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비행기가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하고 또 그거를 여과 없이 예. 받아들여서 사격한 쪽으로 이게 조사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이게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왼팔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왜 칼빈 소총이고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 예. 또 헬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고 또 헬기에는 사격 안 했는데 사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진실이 안 밝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민주와 정말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헬기로 시민들을 사격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밝히만 치면은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밤 9시 43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가 89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면은 버티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광주로 내려가서 황당무계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내가 황당무계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1980년 5월 광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소수에 의해서 몇 번 제기되었지만은 정부 조사에서 모조리 부정되었습니다. 한 5번 조사를 했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그 목격자가 아마 당시에 날씨가 좋았으니까 수십만 명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운 목격자 다 합쳐도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헬기 사격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치료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 헬기 사격의 총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재조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을 모조리 다 조사했는데 단 한 명도 내가 손적이 없다. 나는 사격 명령을 받았지만은 도저히 사격할 상황이 아니더라. 거부했다. 그걸로 끝났다. 만약 그때 쏘았으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 집이 채로 날아갔을 것이다. 그 총탄 파편이 수천 개, 수만 발 발견되었을 것 아니냐. 다 거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다고 결론 내려놓았는데 누가 쏘았다는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 놓고 무자비한 학살을 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역사가 조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조비오 신부를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돼가지고 검찰이 당연히 기각을 했어야 될 상황을 지금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지금 질질 끌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조작된 역사에 기초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전 대통령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조 신부는 헬기의 기관총 총구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빛을 볼 수 없었다. 증인 중 한 명이 조비오 신부와 같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목격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0년 5월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도 명백하게 다른 모습이 있다. 여기 5월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재판 자료, 그리고 당시에 수사 기록, 수많은 수사 기록 등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헬기 사격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조종사나 지휘관 근무자 등이다. 그런데 근무자 중에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부 세력의 주장이다. 헬기 사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광주 시민의 명예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 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재판 잘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서 아무리 정치적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재판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국방부가 역사를 조작하니까 이렇게 지금 재판도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뭐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는 방청객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90 노인이 꾸벅꾸벅 졸았다는 걸 가지고 또 재미삼아 잔뜩 써놓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한국인이 너무나 모질게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시달려야 합니까? 1988년에 이분이 오공 비리 사건 등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백담사로 귀향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로 넘기기로 했던 5.18과 12.12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특별법이 사실은 소급 입법으로서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도 하품으로 하면서 역사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무기 선고를 받고 징역 또 2년 또 살다가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뒤에 다시 사면 되었습니다. 사면 복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렇게 여기서 고발해서 여기서 뭘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추징금을 내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 집까지 압류하고 하는 참 그 가족까지 다 이렇게 재산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사법정의라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공소시효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15년 정도 숨어 있었으면 벌 받을 만큼 벌었다. 그러니까 15년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공소시효 정신인데 어떻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적질을 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이한테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할 때는 12.12 사건, 광주 사태 등을 통해서 피를 흘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가지고 단임, 7년 단임으로 끝내겠다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또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한 사람입니다. 물러날 때는 이분이 민주적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물러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비자금 축적 같은 걸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처벌을 받고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공이 큽니다. 한국 민주화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분이 집권하고 있던 1980년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연평균 10.1%로서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1등. 경제 성장률 1등이라는 것은 대통령 성적 중에서 이미 70, 80점 먹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화의 공을 보탠다면은 제가 맥이라면 85점 줄 사람입니다. 더구나 일본을 따라잡는 바탕을 만든 사람입니다. 반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그 경제성장, 고도 경제성장이 성공하고 더구나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서울올림픽 개최는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지만은 그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구권, 공산권으로 진출하고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런 대전략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전두환의 공적은 이승만, 박정희 세 번째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굵은 활자로 기록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금 90노인인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더구나 황당무계한 조작된 역사에 근거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하고 불러내리고 이렇게 한국인이 모집니까? 한국 사람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전두환처럼 다루지 않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비굴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가혹한 한국인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굳이 비교를 하면 말이죠. 굳이 비교를 하면은 김정은과 전두환을 비교를 하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은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자꾸 광주 사태를 전두환의 책임을 씌워가지고 살인마라고 그러는데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에 관한 한 사실상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12.12 사건은 다릅니다만은 광주 사태는 당시에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가 책임지고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두환한테 꼭 뒤집어 씌워야 됩니까? 헬기 사격이란 게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니 헬기 사격이고 뭐고 당시에 헬기 부대가 출동했는데 출동 부대원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단 한 명도 사격했다는 거, 사격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면서 아주 참 잔인하게 보도합니다. 특히 JTBC, 손석희 씨의 JTBC가 작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슨 광주 사태 책임자로 몰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미군 군사정보관이라고 내세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으로 그 보도로 또 상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왜 거짓말을 밝혀졌느냐. 그 군사정보관이 아니라 통역사였습니다. 통역사. 통역사가 군사정보관 행사를 하니까 JTBC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다 따라가가지고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서 마치 사살 명령을 내린 것처럼 하는 그런 보도를 쏟아냈는데 이게 오보로 밝혀져도 어느 언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질 않아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질게 대하면은 벌 받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국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정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차별 대우, 이게 도대체 정의입니까?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생을 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그만 괴롭힙시다. 한국인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좀 너그러운 사람. 제가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 중에 드문 부류가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참 적어요.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이 적습니다. 제발 한국인들 너그러운 사람이 좀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